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대신 새누리당 측근을 통해서 하야는 없고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LA타임스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국민의 분노가 너무 명백해서 정치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심각한 것은 법안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공범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 리더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일자리 아웃소싱을 막기 위해 개인 기업과 협상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수십 년 전통을 깨고 대만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현 백악관이 데미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 모녀를 만나 기후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화재로 36명이 숨진 오클랜드 창고 주인이 큰 비난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계산대와 캐셔가 없는 그로서리 스토어를 오픈합니다. 내년에 선거를 치를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이슬람교 여성의 얼굴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어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담화를 발표할지 모른다고 그것을 봐야지 된다고 자리를 뜨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고 미국 언론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탄핵 소추 결과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하자면 뭐 친박계 새누리당의 대표들과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담화는 없었고 담화 대신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 심리가 끝날 때까지는 스스로 사임하는 일은 하야가 됐던 뭐 사임이 됐던 어떤 단어를 사용하던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이제 분명히 밝힌 것으로 뭐 누가 봐도 그런 것이죠. 일단 이제 9일 그 탄핵소추안이 그 발의가 되고 투표가 돼서 이번 주 안에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6개월 안에 최종적인 결정, 국회의 결정을 뒤집느냐 아니면 그대로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입장이 달라지게 되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이것은 아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8년 초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국회의 탄핵 가결이 맞다. 그때부터 이제 60일 안에 대통령을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 90분 동안 이제 그 한나라당의 그 이정현, 정진석 이 두 대표를 불러서 얘기한 것은 본인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야당이 거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화 제안도 수용했는데 그것도 무산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세 번이었나요? 담화 형식으로 발표를 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박계들이 결국은 그 탄핵 쪽으로 요 며칠 사이에 지난 주말에 거대한 함성 시민들의 촛불 시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쪽으로 기울고 나서는 이제 담화를 더 이상 그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 이 담담하고 차분하게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유승민 뭐 박근혜 그 대통령과 가까웠다가 결국은 지난번 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야지만 됐고 다시 이제 당에 들어간 유승민 의원이 한 말이 좀 그 와닿는데 인식이 와닿는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 좀 해석을 명료하게 한다고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변한 게 없다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뭐 미안하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이제 유승민 그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이제 새누리당 그 의원들도 투표에 그 참여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일부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서는 어제 그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었던 것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얘기한 언제쯤 사임하면 좋은 이러는 것들을 좀 그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이제는 시계를 도저히 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인식한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격이죠. 지금 황영철 의원이 말하기를 의원들이 대부분 그 탄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때까지 외교적인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는 게 내년 1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선자로서 대화 그 통화는 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과 어떻게 하는가 또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 같은 것도 잡아야지 되고요.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도저히 그 할 수가 없는 거죠.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그리고 탄핵 가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뭐 전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 3차 담화였던 것 같네요. 3차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비박계 가운데서 아예 대통령이 저 정도 얘기했으면 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 의견을 모았었던 의원들이 지난 주말에 불꽃 시위로 촛불 시위로 완전히 지금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친박계 가운데서도 탄핵 가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난히 이제 300명 재적 의원 가운데 3분의 2인 그 200명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투표는 해봐야지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 비박계에서는 우리가 그럼 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탄핵 투표가 워낙에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다 공개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그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은 탄핵이 되면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외교 관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내년 내년 1년이 전체적으로 남아있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을 또 워낙에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런 일정이 쭉 잡혀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그리고 외국 정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그 방한 일정도 뭐 전혀 지금으로서는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요. 대신에 이제 그 뭐 서명 절차를 앞둔 조약 이런 것 아니면 뭐 외국 대사 뭐 신임장 제조 이런 일 아주 그 소소한 일들은 외교부에서 외교부의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외교 일 같은 것은 전혀 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 살고 있는 또 이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만큼이나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추진은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고 6개월까지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 과정이 남아 있다면 내년 지금이 이제 9일이니까 내년 5월 뭐 6월 이때까지 전혀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5개월 뭐 그리고 나서도 일정이 쉽게 잡히겠습니까?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일정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요. 오늘 그 뉴욕타임즈는
지금 이제 탄핵을 이제 피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고, 대통령 자신도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그 뉴욕타임스도 지금으로서는 가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것은 항상 모든 투표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요. 결국은 이제 갈 때까지 가겠다는 그 대통령과 지금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빠른 퇴진이 어떠한 형태로든 지금 그 야당에 좋은 것인데 정부 마비는 뭐 당연하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뭐 탄핵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바꿔줬는데 그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는데 지금 이미 이제 특별검사까지 임명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조사 수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어제 여러분들 그 보시면서 화났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재벌 뭐 총수 내지는 재벌을 이끄는 리더들이 8개 그룹의 리더들이 나와서 전경련 그 담당자까지 나와서 국회 청문회에 정말 그 베일 속에 가려졌던 사람들이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씨를 포함을 해서요. 그런 그 돈을 주고 돈을 줘라 했던 것에 대통령이 지금 공모자로 돼 있고 또 정부 자료를 최순실이라는 정부에서 전혀 직책이 없는 사람과 공유한 것 이것을 이제 지금 수사팀은 유죄로 보고 있고 아직도 많은 그 한국 분들 가운데서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잔데 뭐 얼굴을 예쁘게 좀 하고 얼굴빛 하얗게 우유빛으로 주사 좀 맞고 그게 뭐가 잘못됐고 그것을 설령 청와대 돈으로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그런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을 조사하다가 취재하다가 나온 어떻게 보면은 뭐 가벼운 부분일 수도 있고 세월호와 연결시키면 아주 또 중요한 핵이 들어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업과의 문제 이제 돈, 정부 자료를 최순실과 공유한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선서할 때에 여러 가지 그 헌법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을 해야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보좌관이 그 요청을 해서 돈을 뭐 최순실이 만들었던 그런 그 재단에 줬다는 이런 것들. 지금 어제 재벌들이 나와서 재벌 총수들이 나와서 대가성 요구는 안 했다. 우리는 대가성 요구를 안 했다. 그러나 이제 그 보면은요. 이 뉴욕 타임스가 지적을 하기를 그 이후에 돈을 주고 대통령이 기업의 CEO를 사면해 준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허가를 내준 거 뭐 면세점 같은 거 허가 내줬잖아요. 롯데 다 돈을 받고 그것이 그 대가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법 그 전문가들이 법적으로 그 증거를 이제 캐낼 테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결국은 그 임기를 끝낼 수 있는 조기에 끝낼 수 있는 아주 그 결전의 주가 한 주가 이번 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뉴욕타임스와 LA타임스가 조금 달리 강조한 것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런 스캔들에 대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일어난 세월호 그 사태에 대해서도 귀머거리식의 반응을 보이고 귀머거리식의 대응을 보이고 그리고 그날 이제 세월호 이제 그 사건 초기에 90분 동안에 뭐 강남에 있는 미용실에 그 헤어 디자이너가 그 대통령 뭐 올리는 머리요. 그 90분이나 걸린다고 하네요. 90분 동안 그날 뭐 다듬어줬다. 뭐 이런 것. 거기에 대해서 그 헤어 디자이너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마지막에 한 사람의 한국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국민의 분노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정치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가 넘었다. 이제 그 촛불 시위는 계속될 테고 그 큰 힘은 이제 날씨 오히려 이제 정치인들은 컨트롤하지 못하고 날씨가 컨트롤하는데 분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전에 이제 주말 전에 이제 표결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정치인과 도저히 그 대화가 되지 않는다. 또 국민과 대화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제까지의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 법을 위반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어제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대통령은 정말로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 나라는 우리 아버지가 세운 나라고 내가 잠깐 이제 아버지가 뺏겼던 나라를 내가 다시 찾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믿고 있다고 여기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믿음과 법적인 것 또 공직자의 입장을 갈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믿음이 양심이 나는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다만 그 최순실을 관리를 조금 잘못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믿음이고 법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사는 그런 그 공동체 작은 공동체가 아니고 국가가 있고 국가의 최고의 리더이기 때문에 선서를 왜 합니까? 대통령 될 때 그 선서는 헌법에 준수하기 위한 것인데 그 헌법의 준수에 있어서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헌법을 어긴 것이 대부분의 법학자나 정치인이나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이 이슈를 보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믿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 잘못된 부분이 이제 대통령 옷 벗으면은 또 가려져야지 되는 그런 것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언론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언론은 어제 이제 8명 기업의 리더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국의 현실은 정부가 욕을 하면 돈 내는 거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이었고 저희 회사 잘해달라고 돈 주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 이재용 씨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는데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해외 언론도 어눌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는 데 있어서 이 어눌하다라는 것이 이것도 어떠한 연출인가라고 한국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해외 언론은 굉장히 당황한 듯 보인다 하는 것이요. 눈물도 보였고 지금 누워 계신 아버지를 언급했고 상속세를 얼마나 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답을 했으며 저희 삼성은 뜻이 좋으면은 좋은 뜻에는 항상 돈을 기부합니다. 이런 그 말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뭐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지만 완전한 정말 그 정치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 한국의 미래이기도 한데 아마 이제 오늘 오후가 되면서 해외에서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좀 그 시리어스한 그런 이슈들에 대한 분석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도 지금 이만저만한 상황은 아닌데 한 가지 이번 그 미국 그 대선 전후를 보면서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힘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린다. 그런데 도저히 그 힘 쪽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까지도 달려가고 그 힘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그 전에 대립했었을 때에 했던 말과는 너무나 달라서 듣기에 민망하다. 알고와 도널드 트럼프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네, 저희 회사가 지금 기계를 새로 바꿔서 여러 가지가 많이 혼돈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 당선자가
오늘은 또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리 투어를 합니다. 인디아나와 오하이오주에서 지난주에 그 승리 투어를 했고요. 마치 그 캠페인 이벤트처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마 그곳에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를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그 오하이오 투어에서 뭐 예정에 없이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항상 그 비즈니스하고 정치 같은 것을 함께 그 포함을 해서 이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지난주에 그 인디아나주에 가서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주지사로 있는 주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그 많은 한국분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됐었는데 캐리어라는 그 장비요. 뭐 항공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냉장고라든가 아니 에어컨디셔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냉난방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 회사가 원래 그 멕시코로 800명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이곳으로 오게 우리가 했다 하고 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뉴스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마 정확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그 마이크 펜스 부 주지사와 이 트럼프 당선자와 뭔가를 그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후에 보니까 정말로 그 협상을 한 결과더군요. 인센티브를 너무 많이 주게 그 돼 있어서 뭐 10년 동안 뭐 700만 달러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세라 페일린 그 트럼프 당선자의 대단한 그 팬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부패한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런데 대중은 굉장히 그 지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트럼프 당선자를 뽑아줬을 때의 그 열기를 그대로 그 반영을 하는 것인데 일자리 나에게 일자리를 달라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닝컨설트하고 폴리티코닷컴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일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그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지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역대 그 대통령 가운데서 취임할 때 열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인기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 호감도가 47%, 불호감도가 46%니까 좋아하는 사람 47%, 싫어하는 사람 46%. 보통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전에 이제 다른 그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도 조금 이제 이 사람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은 계속 아주 사랑하지만 이 허니문 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미국에서 빼가지 않는다고 하자 나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되고 더 나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한다는 것을 싫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정부 개입은 민주당이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이 트럼프 당선자는 전형적인 그 민주당과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니까요. 해서 그 이런 것을 이렇게 그 협상한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29%, 상관없다는 사람이 24%, 공화당 가운데서는 뭐 민간 그 회사와 딜을 해서 뭐 잘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87%나 되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 것들이요. 또 그 반면에 대통령 당선자가 트위터 사용을 너무 많이 한다 하는 사람은 56%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 하는 사람이 49%. 아니 그렇게 해서 국민과 직접 대화를 소통하는 것이 좋지 나쁘기는 뭐가 나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23%나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은퇴한 해병대장 존 켈리 66세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에 지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게 폴리티코를 포함한 미국의 그 정치 전문 매체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까지 장관이 됐던 아니면 그 백악관의 주요 어떠한 그 자신의 자문이 됐건 그런 사람들을 군에서 3명이나 지금 그 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토안보부라는 곳은 미국에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1년도였죠. 9.11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이 국토안보부를 만들어서 국토안보부가 뭐 이민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블랙리스트 관리, 국가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해서 처음에는 그 국토안보부 산하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는 16개 부처가 다 속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그 부처 컨트롤을 은퇴한 해병대장 존 켈리에게 맡길 확률이 지금 높다는 얘기인데, 이 존 켈리 전 장군은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 누구도 그 지금 선거 당시에는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과는 그 의견 충돌이 아주 많아서요. 군에서의 여자 역할에 대해서 싫어했고, 오바마 행정부의 일을, 그리고 관타나모베이 그 수감소를 폐쇄하는 것도 싫어했고, 군에서의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자도 아주 그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몸을 많이 쓰는 곳, 전투 요원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don't tell, don't ask policy도 없어진 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는 반드시 그 어떠한 그 군사적인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는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실제로 신체적인 리미테이션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여자니까 알잖아요. 태어나기를 남자보다 근육도 적고 힘도 조금 약합니다. 그러나 여자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여성은 대부분의 남자보다 굉장히 그 근육도 많고 힘도 세고, 그리고 때로는 힘이라는 것이 정신력에서 나오는데, 신체적인 근육에 힘을 쓰는 데서 정신의 희열을 느껴서 그 힘이 더 강해지는, 왜 어머니들이 아이가 어디 뭐 자동차가 아이에게 위험하게 거리로 다가간다 뭐 그 정도의 각도로 하면은 그 날쌔게 달려가서 그 힘으로 딱 내 아이를 채울 때, 그것은 정신력에서 나오는 힘이잖아요. 여성 가운데서 군에 자원에서 들어가는 여성 가운데는 그런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1%의 소수와 그 유니크함도 인정을 해주고 그것을 키워주는 나라잖아요. 다수의 힘으로 가는, 다수의 힘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 소수도 포기하지 않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있는 나라니까요.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그 군에서의 전투력 이런 것은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자 전투요원이라든가 어떤 일정 계급 이상은 못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것도 없어진 것인데,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존 켈리 전 장군은 그런 것에는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이고요. 수십 년 동안 군에서 생활을 했고 최근에는 그 남부군 사령관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남부군 사령관이니까 이제 중미하고 남미에서 그 미군을 컨트롤하는 일이었고, 하나는 그 많은 군인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그 존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본인만 군인인 게 아니라 이제 아들도 군인인데 그 로버트 M. 켈리가 2010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뢰를 밟아서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는 정말로 그 헌신과 희생을 한 그런 인물이고요. 세 번째 장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첫 번째로 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을 지금 지명을 해놨고, 그리고 그 제임스 마티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니까는 그 의회 인준 필요 없고요. 제임스 마티스 이제 그 국방장관 국방부 그 장관으로 지금 오늘 이제 지명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니까, 이 제임스 마티스의 경우도 이제 해병대였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인물이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강경하고 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지금 결정되지 않은 그 국무부 자리에도 데이비드 그 피트하우스를 지명을 한다면은, 그가 이제 CIA 국장을 하기 전에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네 명의 그 군 장성이 되게 되는 셈이네요. 그리고는 이제 그 조금 소프트하다고도 할 수 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알고 부통령을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가 선거 본선에서 막바지 캠페인할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마구마구 비난을 하면서 플로리다주에서 이 알고고 전 부통령이 캠페인을 같이 했었잖아요. 더군다나 그 장면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얘기를 했었던 것은, 트럼프 당선자가 고어 알고고 그 전 부통령이 전에 그 대통령이 나왔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 탄핵 스캔들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노땡큐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야지 본인이 이제 부통령을 끝내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해온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알고고 부통령도요, 기후변화 하지만 본인도 어디 뭐 조금 갈 때 뭐 내 시간은 중요하다 해서
뭐 연료 많이 내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집에 그 화려함의 극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알고 그 부통령에게 굉장히 위선적이다라고 에너지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에너지 절약한다고 하고 친환경적인 일을 한다고 하니까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 개인 생활은 개인 생활이고 공적인 이런 일을 공적인 일로 어떤 때는 따로 떨어뜨려서 봐야지 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 하는 일이 너무나 또 중대한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요. 나쁜 영향일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힐러리 클린턴과 이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막바지 선거를 유세를 또 도왔었던 클린턴을 힐러리를 그랬던 알고가 어제 그 트럼프 타워에 가서 이방카를 만났습니다. 아니 왜 딸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도널드 트럼프의 아주 그 장성한 자녀들 그 세 명은 전부 지금 정부 인수팀에 있고 그의 사위도 인수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이방카 인수팀에 있는 이방카를 만났는데 이방카가 지금 그 퍼스트 레이디가 당장은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아들 학교 때문에 뉴욕에서 머물 것이라고 하고 백악관에 안 들어갈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카를 포함해서 그 오빠 동생은 전부 그 티파니는 빼고인 것 같네요. 티파니는 지금 인수팀에 그 소속돼 있지도 않고요.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딸이요. 전부 그 워싱턴 DC로 옮긴다고 하잖아요. 사업체는 다 뉴욕에 있는데 이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정치에 많이 관여를 한다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되겠죠. 이방카의 경우는 자녀가 세 명이나 있는데 아이들 학교까지 전부 전학시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인 대통령은 일단 그 아들 어린 아들 9살인가 10살인가 아들을 뉴욕에서 학교 다니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방카가 그러니까 스텝마더죠. 마더라고 부르긴 너무 젊습니다만 스텝마더가 이 백악관에 오지 않는 그 사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그 포스트 레이디 비슷한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방카가 정해놓은 그 이슈가 기후변화 이슈랍니다. 아마 나중에 이거 사업과 연관시킬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빠지고 나오면 이 트럼프라는 가문이 워낙에 비즈니스 가문이니까요. 해서 이미 유명인 가운데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만났었고 어제 이 알고 전 부통령을 만났는데 알고 전 부통령이 원래는 이방카만 만나기로 했는데 트럼프까지 같이 만난 겁니다. 90분 동안의 대화가 아주 길고 생산적인 대화였고 공통분모를 찾기로 했고 대단히 흥미로운 미팅이었다. 이게 이제 알고 전 그 부통령이 한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방카가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그 뭐 운동이라든가 참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아버지인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중국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는 아 인간이 조금 만들어내는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방카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는 인수팀부터 시작해서 어제 이제 그 주택 개발국장으로 지명이 된 벤 칼슨 전 신경외과 은퇴한 의사를 포함해서 전혀 그 이슈에 대해서 경험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 점들은 뭐 그렇죠. 그리고 이방카의 남편도 워싱턴으로 이사 가면 이 사람도 그 뉴욕에 회사가 있고 엄청난 부자고 이제 개발업자고 하는데 그 뉴욕에서 이제 워싱턴 DC로 이사 간다는 것은 장인의 일을 돕겠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그 자레드 쿠시너 그 이방카의 남편의 경우는 뉴욕 업저버라는 신문의 사주잖아요. 뉴욕 업저버가 당연히 뉴욕에 있죠. 그런데 그 신문 그 본사에서도 떨어진 워싱턴 DC로 이사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트럼프의 자녀들은 굉장히 사위와 함께 이제 트럼프의 일에 뭐 열심히 그 정치 일에 참여를 할 것이라는 것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잠시 뒤에는 완전한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어요. 이 아마존이 캐셔도 없애고 또 줄도 없애고
돈 내는 줄도 없애고 마치 쇼핑을 하는데 쇼핑이 아니라 샵 리프팅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비디오를 봤더니요. 아마존에서 아마존 고라는 앱을 깔고 나서 전화기로요. 요즘은 이제 전화기를 다 사용해야지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이제 딱 들어갈 때 아마존 고라는 아마존 그 스토어를 들어갈 때 그로서리 스토어를 말하는 겁니다. 딱 그 뭔가 그 바코드 같은 것을 앞에서 딱 찍더군요. 찍고 들어가서 물건을 원하는 것을 그냥 뭐 쇼핑 카트에다가 넣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게 돈이 계산이 된대요. 말하자면 뭐 여러분들께서 타겟의 어카운트를 갖고 계신다면은 타겟 카드를 만들 때 본인의 은행 어카운트와 연결을 시켜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행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특정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그 어카운트는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해서 바코드를 한 번만 들어갈 때 찍고 나면은 물건을 살 때 다 찍히고 자동적으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 우유를 살까 말까 사서 원래 장바구니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아니야 우유가 남았지 하고 원래 자리에다가 두면은 그게 또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앞으로 그 그로서리 스토어를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년 초부터 이미 이제 직원들과 또 시애틀에 본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런 샵을 그 오픈을 한다는 얘기인데 참 그 온라인 소매상으로 출발을 해서 그로서리 스토어까지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하다가 이제는 이게 뭐 계산대도 없고 계산하는 캐셔도 없는 앞으로의 그 일자리가 캐시어 일자리도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당연히 지금 그 예상을 하셔야지 될 테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뉴욕포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또 다른 일자리를 죽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전통적인 쇼핑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제가 가끔 다운타운에 있는 그 타겟 스토어를 가보는데 특정 업소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 어떤 대명사처럼 돼 있으니까요. 가면은 그곳에서 처음에는 그 셀프 계산하는 그 라인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제 계산대에 아무리 줄을 많이 서도 그곳에 서서 계산을 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그 혼자서 스스로 계산하고 가는 곳이 항상 붐비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 뭐 1,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인데 아마존은 더 이제 더 심각한 거죠. 완전히 그런 계산대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서 물건하고 계산할 때 줄 서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마존은 온라인 스토어를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북스토어를 세 군데에 오픈했잖아요. 캘리포니아하고 오레곤하고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하고요. 그런데 이 세 군데 북스토어에는 그나마 줄 서고 캐셔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없게 다 그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은 별로 없어서요. 물론 그 적응을 하려면은 시간이 그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 훔쳐가는 것처럼 샵 리프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결국은 이 그로서리 스토어의 미래로 성공을 한다면요. 아마존이 보셔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하는 느낌도 들고요. 뭐 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쉬워졌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매사추세츠, 일리노이에서도 곧 이런 그 아마존 고라는 쇼핑 센터를 오픈을 한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클랜드 그 웨어하우스에서의 화재 원인은 뭐 당연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조사 중이고 그 웨어하우스의 소유주가 지금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와 와이프 3명의 자녀도 그곳에서 살고는 있습니다만 화재 당시에 지난 주말이요. 그때는 이제 레이브 파티가 열리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호텔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지냈기 때문에 이 그 주인 그 오너는 전혀 그 피해
사이에는 입지 않았고 그 페이스북에 정말 우리는 괜찮다 하는 것을 올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척 그 비난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텔레비전 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그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 그 서 있기조차도 힘들다 형사 기소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그 아티스트들에게 그곳에서 살게 했는데 이곳이 뭐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요 전기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레이브 파티 같은 것은 또 이 주인이 허락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주거 공간으로 허용되지 않은 곳에 조금 값싸게 렌트를 주고 돈을 벌은 악덕업주다 이런 그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본인은 아니 내가 돈 번 것은 없다 비영리기구로 운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에 너무나 그 렌트비가 비싸서 쓸 수 없게 하는 것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이브 파티 같은 것은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오겠죠. 아 그리고 한두 마디로 요약들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트럼프 그 대통령이 대만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미국의 지난 40년 동안의 입장은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고 이제 중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은 대만이 중국에 속해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직접 대통령 당선자가 전화를 하니까 굉장히 비난이 많아서 백악관에서 이 불을 끄는데 우리가 중국과 어떠한 협상한 것도 있는데 중국을 모욕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 자문은 무슨 뭐 중국 모욕은 무슨 중국 모욕 I don't care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전통을 꼭 따라야지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행보가 다른 뭐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는 트럼프 당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독일에서 앙겔라 머르켈 그 총리가 참 그 난민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었는데 내년에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이 얼굴 다 가리는 그런 그 부르카 쓰는 것은 금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학교나 대학에서 운전할 때만 금지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파들 아주 그 보수적인 시각 사람들에게 이기기 위해서죠. 강혜신이었습니다.